overtime ticks, and Seoul Dynasty will barely pull it out. Oh, yeah, 잘했어. 저희가 헤드코치라는 그 명칭만 있지 따로 헤드코치를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코치가 4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4명이 각각의 이제 역할을 돌아가면서 이제 어웨이슨 코치님은 저희한테 좀 강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또 저희가 멘탈적 그런 것도 좀 잡아주시는 것 같고 이제 코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섞여 있어요. 형 같을 때도 있고. 있고요. 이제 뭐, 예를 들어, 한 두 명은 전략 분석이랑 이제 전술 담당을 하고 있고, 나머지 두 명 연습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하거나. 주로 저는 이제 선수들 개인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개인 플레이 같은 거를 많이 봐주고 있고. 상대 팀의 큰 컨셉이나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자주 당하는 그런 공략? 법을 상대가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잘 인지하게끔만 선수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편이고. What is going on? Seoul Dynasty may have fed their only chance to get into the playoffs. They didn't finish as strong as we expected. 약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메르시 메타에서 조금 다른 팀보다 일단은 스테이지 2 이제 들어오면서 메르시가 너프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워낙에 많이 해봤던 조합이기도 하고. That's a win for Seoul Dynasty. These guys continue to roll through stage 2. 아직은 조금 더 보완할 점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Sends them back to the shop for spare parts and Seoul Dynasty, they win it. 다른 그러니까 게임 외적으로 사람으로서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기분이 좋고 이기면 뭐 최고죠.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이기도 해요. 그냥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, 어머니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.